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봉원입니다. 총선을 보름 앞두고 여야 대표가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앞서 강성 지지층이 애청하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을 했습니다. 집토끼 단속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지 잠시 후에 짚어드립니다. 그리고요, 야당의 1인당 25만 원 지원 제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돈을 풀어서 대파값을 잡을 수 있느냐? 양측의 주장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도 참여를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에서 유죄 확정까지 가셨는데 수사하실 때와 굉장히 깊으신 게 있는 건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한 30분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선거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환담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요.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또 김영동 비서실장, 정광재 대변인이 함께 갔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자리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대통령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오늘 만남 뭐 장소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그 자기 당이 배출했던 전직 대통령 예방 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예. 지금 이 시점에 주목해야 될 것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 이명박 정권 말기였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라는 것이 탄생을 해서 그렇죠. 2019년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직 비대위원장과 현직 비대위원장의 만남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른바 윤 대통령과 잘 힘을 합쳐라 뭐 이런 당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의 경험담에서도 나오는 얘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2년 총선 당시에 이른바 그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치열한 경선, 당내 경선 치르면서 친이 친박해서 적재하는 갈등이 있었는데 그렇죠. 2012년 총선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박근혜 비대위에 협조적이었고 네. 박근혜 비대위의 전권을 다 위임하면서 친이 친박 그 고질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속에서 이제 총선을 치르고 예상 밖의 이제 승리를 152석이라고 하는 과반 일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좋은 성과 내주기 바란다 하는 멘트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요. 정부 여당에 대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동안에 그 박 전 대통령과 연관돼서 보면 도태우 변호사 자체가 공천을 받았는데
중간에 이제 그만두는 그런 상황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 현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결함이 있어서 공천을 탈락할 수는 있지만 지역에서 봤을 때는 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 한 번쯤 저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즉 도태우 그 후보의 공천 탈락이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윤 대통령과 현 정부를 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뭐 안정권에 넘어가 있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병수 후보에 대하여 실제로 부산시장까지 하셨으니까 전세수 지역 가면 어떠니 넘어설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산 경남은 그렇다 치고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그와 같은 또 유난 갈등이라든지 혹은 전통적 지층 속에서의 어떤 현 정권을 보는 시각이 만약에 느슨해져서 예. 혹여라도 지금 이제 문제는 뭐 지역구는 문제가 없는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지지자의 일부라도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그런 흐름조차도 있다면 지금 현재 거의 태풍급으로 올라오는 것 중에는 심지어는 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중도층에 있는 여당 지지자들조차도 이탈 조짐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구 경북부터 다져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어쨌든 그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보면 초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선거의 달인, 정치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그야말로 ABC를 다시 한번 예. 들어보는 그런 것은 매우 뜻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모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박 전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 것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두 사람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이제 서해수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한동훈 의원 두 분이 만나시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면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에 오셔서 민생 토론을 주재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또 지역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가 많았다. 그런 걸 잘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자, 위기일 때 단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구 방문 때 내용이 그게 좋았는데 당에서 뒷받침을 좀 잘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다고 하고요. 정혁주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천안함 선체 아래에서 지금 이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던 이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첫 번째 메시지가 단합이었습니다. 저도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이 단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저런 이야기하는 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무게가 같겠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갖다가 지내신 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뭡니까? 선거의 여왕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총선은 이번이 처음 치러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선거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이 무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합을 강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 나름대로 제 뇌피셜로 생각을 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지한다. 예. 그다음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이 일시 단결해가지고 마음을 합쳐가지고 좋은 전략으로 이번 총선에서 꼭 좋은 성과를 내달라 그런 당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똘똘 뭉쳐서 이번 선거를 치르자 이런 게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가장 화두인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의대 정원에 대한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선거 유세를 다니시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선거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적인 뭐 분위기는 너무 활기애애하고 좋았다. 서로 따뜻하게 마음 써주는. 지금 제일 현안이니까 관련해서 예. 얘기를 나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따로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조금 전에 그 의대 정원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의대 정원 관련해서 명수 조정 안 됐다는 김영식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 개혁, 그러니까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역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박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여러 현안 놓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이번에 이제 뭐 몇 명으로 될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예.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그 차이가 뭐냐면 의료계의 다수는요. 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10년에 한 만 명을 늘려야 될지 이게 이제 의료계의 예, 그 의견이고요. 정부에서는 한 5년 동안 만 명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해 연도에 이제 2천 명 증원을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좀 열어놓고 일단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의사 정원을 예, 늘리는데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폭으로 늘릴 것인가. 저는 그거의 차이라고 보지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미 의정 간의 일정한 합의점이 저는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이제 복지부 차관이 내년 2천 명 증원 거기에 있어서는 뭐 한치의 모두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멘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 속보 화면 들어오고 있어서 그거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인 인요한 위원장이 천안함 피격 사건 14주기를 맞아서 지금 인천 백령도를 찾았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배를 타고 백령도로 이동해서 천안함 46용사의 위령탑을 참배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다뤄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서 국민의힘의 그리고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의 투톱인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대구를 찾았고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백령도에서 천안함 46용사의 위령탑을 참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투톱의 지금 이 행보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백령도를 간 거잖아요. 저도 백령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멉니다. 그 물도 굉장히 험하고 바닷길도.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이 3월 26일이잖아요. 2010년 3월 26일 지금으로부터 몇 시간 뒤인 21시 22분경 그러니까 오후 9시 22분경 천안함이 피습이 된 겁니다. 그게 꼭 14년 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굉장히 멀고 배멀비도 심하고 그러한 백령도까지 가가지고 지금 참배를 갔다가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천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천안함이라고 한 배가 피습이 된 건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천안함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함정이 건조돼 가지고 네. 이름이 천안함으로 붙여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리 적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현장까지 가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의 이 위령탑 참배 모습 저희가 보여드렸고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다뤄드릴 겁니다. 저희가 진행하던 얘기들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본인의 그 회고록 출판 기념회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제가 재임 중에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고 누군가가 이제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었죠. 신지호 의원님 말씀처럼 2012년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그 어렵다던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지금 2024년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이 두 사람을 종종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2012년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의 모습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봐봐, 여기 할머니 많이 계신데 제가 손님 앞에서 할머니 손만 대주세요, 손만 대주세요. 잠깐 또 건너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요즘 한동훈 위원장도 유세 장면 보면 이 손등에 상처가 나 있거나 뭐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인 그런 모습 자주 볼 수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선거도 좀 치러보셨고 네. 하니까 이 악수를 많이 하면 통증이 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막 그나마도 뭐 남자 후보들은 그래도 이제 근력도 있고 뼈도 있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지지한다는 뜻에 손을 꼭 쥐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여러 종류의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그 이렇게 스침 속에서 손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도 봤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시장을 돌 때 손에 붕대를 감고 저렇게 손을 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심하게 손을 잡지 마십시오. 너무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인기가 있었으니까 더 많이 잡고 싶어하고 네. 안 잡아주면 또 삐칠까 싶어서도 아픈 모습 속에서도 저렇게 하는 모습인데 예. 악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선거에서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악수하는 동안 자기가 이겼다 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그와 비슷한 어떤 그 고통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지지자분들로 악수를 요청을 받다 보니까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렇게 붕대를 감아야 되는 정도 마치 무슨 배구 선수처럼 예. 저런 모습이라서 한편으로는 행복한 비명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장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조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진이 될 것 같습니다. 신조희님 네. 2012년도에요. 박 전 대통령이 그때 정치신이던 윤재옥 원내대표의 그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눈은 악수하는 동안 마주하게 하고 또 급하더라도 시선은 딴 데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자와 악수해야 한다 조언했대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악수는 손과 손이 맞잡는 걸 악수라고 하는데 네. 그 손과 손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른바 눈과 눈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잡고 눈은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그걸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예.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 컨택이 좀 잘해야 되는데 또 이제 잘하는 분들은 본인이 좀 키가 크더라도요. 일부러 좀 구부립니다. 그래서 약간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그 시선이 제일 좋다. 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 당시 이제 윤재옥 그 지금 원내대표가 사선에 이번에 도전하는데 예. 초선 도전할 당시에 악수의 노하우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수를 해준 거죠. 아, 그 노하우 덕분에 원내대표까지 하고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한동훈 위원장이요. 조만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총선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님도 뵐 계획이 있습니다만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것을
중도층에는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하는 행보에 대해서 어떤 거는 그 소위 말하는 보수층의 악영향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중도층의 악영향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하고 있는 것이다. 전혁진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했고 잠시 뒤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하겠다. 두 전직 대통령을 다 찾아뵙겠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직 대통령을 찾아뵈려고 했으면 벌써 찾아뵀었어야 됐는데 선거가 불과 보름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더군다나 지금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뵙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찾아뵙면은 또 이명박 대통령은 찾아뵙지 않느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을 찾아뵙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갖다가 잡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선거를 이끄는 투톱이죠.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국민의힘의 인요한 선대위원장인데 오늘 보여드린 대로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서 인천 백령도를 갔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인 위원장이 지금 안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이요 선거의 전략을 좀 제대로 짜고 있나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보 때문에 저렇게 또 그 백령도를 갔는데 이게 모두 보수의 어떤 표를 결집시키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사실 오늘 선거가 15일 남았어요. 그럼 사전투표를 빼면은 실질적으로 남은 날수가 지금 1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미 보수표는 결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표를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대 같은 경우는요. 표 결정을 가장 늦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젊은 세대를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저 왜 이런 계속 보수층의 결집, 이미 되어 있는 보수층을 잡으러 집토끼를 잡으러 가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오늘 같은 이런 방문, 일회성에 그치지 않겠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첫 행동이 백령도에 가서 그분들을 제 혼자 이미 다녀왔습니다. 한 10년 전. 처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일회성이나 쇼가 있는 이런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자, 천안함 46 용사 유족들이 오늘요. 과거 이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민주당 총선 출마자들 향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우 유족회장 입장 발표 그리고 저희가 직접 통화한 내용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조한기, 박선원, 노종면, 권칠성, 장경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천안함 유가족과 국민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 5.18을 폄훼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공천 다 취소를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 막론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공천을 그대로 받았지 않습니까? 자꾸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그런 소리 들을 바다 이제는 가슴이 아프다보다는 이제는 막 분노가 솟는 거죠. 특히 박선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국가정보원 차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을 부분이잖아요. 진실을 알았다라면은 저희한테 아직까지도 뭐 사과나 뭐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게 지난 22일에 서해 수호의 날이 있었고요. 오늘이 천안함 피격 14주기입니다.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그런 민주당의 후보들의 발언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산 태안에 나온 민주당 조환기 후보 1번 어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의 집단적인 담합이다. 인천에 출마한 노종면 후보 천안함 폭침이라고 쓴 모든 언론은 가짜다. 이분 언론인 출신입니다. 박선원 후보 국정원 고위직을 지낸 이분이 우리 측의 기뢰가 격발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음.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지낸 권칠승 후보.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라는 말을 했다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군인이라며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 신재호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저기 이제 박선원 후보가요, 그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 1차장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측 기뢰가 격발된 것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그 1번 지뢰 뭐 그게 그 나중에 그 손 글씨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북한 그게 저 폭침을 한 게 아니고 우리 측 기뢰가 우리 측 천안함을 때려가지고 그게 폭침된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주장은 뭐냐면 북한의 주장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자작극을 벌였다. 남조선 괴뢰도당이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 그래갖고 안보 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집권 여당의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꼭 유리하게끔 이끌기 위해서 이런 자작극을 벌인 건데 그걸 쓸데없이 우리 공화국에 그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게 당시 북한의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정보원 예, 넘버 2입니다. 넘버 3. 예, 이 했던 1차장까지 했던 사람이 북한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는 커녕 이런 방구 유감을 표명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이 과연 우리 국회의원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뭔가 직무를 행해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조국은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딴 곳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천안함 유족들은 망언 오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이딴 망언을 하고도 정작 어떤 뭐 사과 없이 민주당의 공당의 후보로서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뭐 수호의 날도 이재명 대표가 그곳에 가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갔었죠.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천안함 폭침 14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수많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많이 흔들렸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쳐서 다만 뭐 장경태나 권칠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아마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자발적으로 민주당에서 지나온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말하자면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마치 우리 소행처럼 한 것에 대해서 14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반성한다. 이런 어떤 간단한 어떤 대변인 논평이라도 냈으면 유족들이 좀 덜 섭섭할 겁니다. 예. 아마 그때 얘기했던 조항기라든지 노종면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박선원 씨입니다. 예. 그 국정원에 있었으면서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대히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 공천 자체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나와서 14년 전에 여러 가지 혹은 10년 전에 이야기들 자체를 가지고 다 뭐 공천을 말하자면 무효화할 수가 없다면 최소한 민주당은 특히 이번 더불어민주연합은 특히 이제 진보당 계열과 많이 손잡으면서 네. 그런 의혹들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져서 예. 사전에 그런 문제제기, 유족들의 아픈 가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독거리고 갈 필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영주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지금 비례비 이상정당 진보당 인사들이 3명 이상 지금 국회에 입성하게 돼 있고 여당에서는 5.18 폄훼 논란이라든지 이런 막말 후보들은 다 공천 철회를 하거나 취소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천안함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분들은 별 뭐 문제 없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박선원 후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측 기뢰가 격발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측 실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권칠승 후보는 뭐 장관까지 지냈었던 분인데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함장이 부하들을 다 죽였대요. 그러면서 무슨 면목으로도 아니고 무슨 낯짝으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원일 함장이 부하들을 갖다가 죽인 겁니까? 그런데 최원일 함장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인이라면 경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건 뭐냐면요. 결국은 양비론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잘못했지만 경계를 잘못한 우리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북한의 책임을 희석하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만약에 이 논리라고 하면요. 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에 의해서 사살돼도 아, 왜 총 맞았냐 네가? 이런 식으로 그 저한테 책임을 갖다 돌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천안함 용사들의 유족들의 가슴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2차 가해를 넘어서 3차, 4차 가해가 아닌가 싶고 예. 오늘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21시 22분에 천안함이 피격이 됐습니다. 그 14년 전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분들은 정식으로 정말로 진지한 의미로 사과를 갖다가 하는 것이 유족들한테 국민들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유족들한테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사죄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 열렸던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늘 14주기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서 어떤 민주당의 이런 유족들을 달래는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재판에 무단 불출석했다가 판사로부터 강제 구인 경고를 받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은 다행히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맞춰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오늘 지금 재판 가는 길입니다. 네, 재판 10시 반부터인데 네, 조금 더 있으면 마지막.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분이 한 말씀 해주시죠. 어제 변호인이 기일병역심 청소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금요일에도 재판 잡혀있는데 출석 예정이신가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법원 청사 앞에서 이재명 대표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만 그보다 앞선 일정에서 검찰을 향해서 불만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보고 오시죠. 재판부가 제 말을 들을 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적인 일정이 있으면 당연히 재판을 연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좀 방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재판 문제는 법원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문제입니다. 유동규의 검찰 신문이 끝났고 피고인 이재명의 반대 신문이 끝나고 지금은 정진상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하는 시기라서 저는 가서 하루 종일 남 재판을 구경하는 입장입니다. 재판 제가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고 재판이 전혀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굳이 이재명이 있어야 된다고 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 이게 검찰 독재 국가의 실상입니다. 자, 이 대표의 말이 맞는지 하나하나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우선요. 재판에 또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도 판사님이고요. 네.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주지 않은 것도 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 비겁한 거죠. 사실은 저게 그 검사라고 저렇게 말을 해놓고 속으로는 판사한테 욕하는 겁니다. 저게. 근데 감히 판사한테 그렇게 지난번에 그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그 대장동 재판 그 재판장이 공언을 했는데 네. 그걸 바로 들이받으면 이른바 이제 괘씸죄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를 직격할 만큼의 용기는 없고 뭔가 얘기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애꿎은 검사를 판사 대신에 갖다 놓고 검사를 공격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비겁한 이런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까지 수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재판받는 그거를 직간접적으로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암만 그 무슨 뭐 다선 중진 의원이라 할지라도 형사재판에 가면요. 다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판사 때 괘씸죄 걸리지 않도록 아주 공손한 자세와 태도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지 그게 양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판사 얘기 무시하고 저런 식으로 안하무인격으로 사법 시스템을 자기 편의에 맞게끔 재단해서 얘기하는 정치인은 저는 처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요. 오늘 법정 안에서도 불만을 여러 번 드러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사한테 제 반내 신문은 끝났잖아요. 제가 없어도 이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절차는 재판 절차는 제가 정합니다. 판사인 제가 정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김영주,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재판장이 왜 분리 변론을 안 하는지, 변론 분리를 안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느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전체의 재판에 대한 어떤 뭐 어찌 보면 룰 세팅 자체를 재판장이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남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뭐 유동규 변론까지 본인 변론까지 했고 정진상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없더라도 진행이 뭐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가만히 앉혀 내가 바쁜데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 있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나마도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재판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 말하자면 재판 법정 밖에서 검찰한테 가게 하고 본인은 사실은 재판장한테는 그 하살이 가지 않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에서도 저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재판장 안이나 밖이나 다 검찰 독재라고 하는 어떤 자기 슬로건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또 그와 정바르게 재판부는 변론 분리 안 하는 이유를 다 설명했고 그것이 법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게 어떤 야당 대표든 일반 국민이든 다 따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직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님.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이 재판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형사소송법 276조 띄워놓으셨잖아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네. 판사는 개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단서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단서가 277조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벌금 500만 원짜리 이하 사건이나 아니면은 징역 3년 이하 사건인데 판사가 안 나와도 된다라고 허가한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만 피고인이 없어도 네. 개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건이 징역 3년짜리 이하 사건입니까? 이게 징역이 뭐 수십 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인데 제가 봤을 때 살다 저런 피고인 처음 봐요. 아마 판사님도 처음 볼 것 같아요. 법정에서의 주인은 누구냐? 판사예요. 법정에서는요. 검사도 숨소리한테 제대로 못 냅니다. 하물며 재판받고 있는 범죄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그 뭐야 피고인이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에는 재판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은 꼭 출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 지난주 화요일에도 출석 안 했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어떻게 경고했냐? 만약에 이재명 피고인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재판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번 주에 이번 금요일도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나와도 되는데 대신에 안 나왔을 때에는 그 구속영장 발부해가지고 금요일에는 그 재판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금요일만 재판이 있습니까? 그 이 재판부가 재판을 언제 하냐면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말고 4월에도 금요일이 총선 전에 언제냐? 2일, 5일, 9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판사가 재판장이 2일, 5일, 9일을 갖다 다 잡아버리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는 꼼짝없이 재판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총선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총선 끝나고 다음 다음 날인 12일하고 26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위증교사죄인데 위증교사죄는 언제 그 재판기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느냐? 4월 22일이거든요. 그런데 위증교사죄 그 담당하는 재판장이 누굽니까? 김동연 재판장이에요. 이 대장동 재판장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증교사는 곧 그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안하무인으로 재판에 안중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다른 건 몰라도 위증교사죄에도 굉장히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재판 같은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일당의 대표가 되면 재판이고 뭐고 간에 나는 그 위에 초월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강제 구인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그 말을 듣고 이후에 재판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도 재판이 있고요. 계속 쭉쭉 총선 전에 재판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니 총선도 있고 정당 대표인데 조금 밀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그러면서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로서는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야당 대표의 재판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 싫겠죠. 그리고 오해 소지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자들은 아 야당의 대표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막는 거 아니냐, 손발을 묶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는 선거가 연기됐는데 다른 재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법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많은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네. 그것은 온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이런 재판부의 어떤 모습 그리고 검찰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심판을 해줄 수 있다고 이재명 대표는 믿는 것이고 네. 또 본인 자체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본인은 본인이 무죄이기 때문에 재판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고요. 그러면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재판 출석 관련해서 내가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276조에 보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기일을 정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법원이 밝힌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또 검찰 핑계를 대면서 검찰 독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야말로 범죄자 독재 아닙니까? 자, 판사 출신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 들어봤고요. 한 분 더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겨루는 원희룡 후보요. 계양도 대한민국도 이재명 대표 없어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 말을 좀 돌려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패러디로서는 아주 예. 괜찮은 패러디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안하무인격인 피고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재명 대표가 1호이자 근데 1호인데 2호, 3호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흑역사로 기록될 만한 사건인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될 거고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국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지 뭐 이런 거를 원희룡 후보가 아주 정확하게 잘 찌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뭐 좀 여유가 있다라고 뭐 본인이 판단해서 그런지 지금 개항을 해서 원희룡 후보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데 여유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지원 유세 다니고 있거든요. 저러다가 이제 아뜨거워 하는 이제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어쨌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당 대표라는 좀 특수한 신분을 얘기하면서 계속 재판부에 미뤄달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은 뭐 본인이 생각해도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나가면서도 본인이 받는 재판이 억울한 재판이고 또 실제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검찰에 의해서 윤 정권에 의해서 나는 탄압받고 있다, 비판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뭐 위험천만하게 구인장 발부 전까지 버티는 형태로 가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다 받을 것입니다. 다 받는데 지역구에서도 왜 지역구에 안 보이냐 재판받으러 갔다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본인이 마이너스일 텐데 그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내가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데 쓸데없는 지점까지 나를 불러들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재판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증언을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법정에 나왔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이걸 또 문제 삼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시절에는요 어땠었냐면은 변호사들이 준비를 갖다 제대로 안 했거나 그러면은 그 전화해가지고 거짓말로 뭐 기침 콜록콜록하면서 저 코로나 걸렸으니까 재판 연기해 주세요. 그런 판사님들이 알면서도 연기해 줬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정 그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판사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판사님이 아 그래 그 증인이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은 이번 재판 연기합시다. 그러면 연기하는 거고요. 아니 그래도 지금 대장동 재판 너무너무 늦어졌고 재판이 이렇게 연기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재판이 몇 달 동안 연기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재판할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촉박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것이냐? 판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불만을 가질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코로나 걸렸음에도 재판 출석 강행했습니다만 오후에 증상을 호소하면서 재판이 좀 일찍 끝났습니다. 오후 1시 한 50분쯤에 끝났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서울 동작을 유세장으로 갔는데 가면서 이 차 안에서 한 말이 또 논란입니다. 보고 오시죠. 오늘은 예정보다 재판이 일찍 끝났어요. 유동규 증인이 코로나 걸렸다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서 오후에는 증인 신문을 못하고 끝났는데 29일날 또 나오랍니다. 선거기한테 2일날도 나오고 9일날도 나오라는데 참 이게 뭐 검찰이 노린 걸 테니까 할 수 없죠. 다 선거에 대선에서 진 죄값을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도 이번 총선은 꼭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지금 재판에 나가는 게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대선에서 진 죄를 지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민주당의 지지자, 야권의 지지자들은 아니 단체장에게 배임을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온 국민이 법률가가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뭐 본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영장 심사 때도 판사가 백현동의 사업의 경우 피의자의 관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의심인 거예요.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이기 때문에 깊이 본 것이 아니고 지금 또 판사님은 다른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죠. 한 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는 이유는 검찰 때문이 아닌 이 대표 혐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재판에 나가셔서 검찰 때문에 재판에 나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가야 하는 건요.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어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때문이 아니죠. 그리고 강제 구인을 이 시사했던 것은 재판부잖아요. 늘 다른 곳을 지적해서 프레임을 전환 바꾸시려는 것 같은데요. 너무 명확한 얘기를 가지고 왜곡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네네. 강성필 부위원장님이 아까 영장 그 심사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저도 기억하기로 유창훈 판사가 백현동 사업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런 나는 다 부인하고 대선 때 진 죄값으로 가는 거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런 그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 안 받거든요.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0.73% 차이로라도 당선이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많은 혐의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다 묻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다 드러나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처벌을 갖다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혐의로 해가지고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 기일이 3월 29일, 4월 2일, 4월 9일 이렇게 세 번이 연속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인 4월 10일 하루 전날인 4월 9일까지도 재판에 나가게 됐는데 이거는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재판에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이 밀려가지고 4월 1일, 4월 9일까지 갔는데 도대체 누구 탓을 하는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보시면 총선 당일 전날까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정당 대표니까 지금 선거란 급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고 재판부는 또 아니 그렇게 해서 봐주면 특혜란 말 또 나오지 않겠냐 이런 공방을 저희가 보름 동안 계속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보다 선거법이 우선한다 혹은 선거가 우선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당인들 입장에서는 선거하고 있는 어떤 국민의 관심사인 선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 대표가 이 기간 동안에 재판을 세 번이나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억울해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 얘기처럼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정치인이라고 해서 선거를 한다고 해서 봐주면 모든 경우에 따라서 다 봐줘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 그런 정도의 푸념을 하더라도 소리 소문 없이 재판을 받고 와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그나마도 원칙과 상식에 맞는 오히려 더 야당에게 도움이 되는 선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요. 오늘 오전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소위 대장동 변호사 중 한 명이라고 하는 김동화 후보 서대문 갑의 김동화 후보 지원 유세에 갔었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동화를 외치고 감사합니다. 짬이 좀 생겨서 우리 김동화 후보 지원하러 왔습니다. 김동화 화이팅.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대장동 재판이었거든요. 대장동 재판 가기 전에 대장동 변호인 지원 유세를 간 거 이거 어떤 뭐 정치적으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게 뭐 오비라든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굳이 그 저렇게 정치인이라면요 가는 그 선거 때는 어딜 가는가가 굉장히 주목받게 돼 있는데 그렇죠. 굳이 저렇게 갈 때는 엄청 많을 거예요. 굳이 저길 골라갔다라는 것은 사실 그 재판에 대한 뭐라고 할까 나는 그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 아니냐. 아까 그 이제 그 애꿎은 검사를 끌어들여가지고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비겁하게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것과 같은 수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다음은 뜬금없이 아르헨티나가 나왔습니다. 아르헨티나 논란 좀 다뤄보겠습니다. 역대 야당들이 그랬듯이 이재명 대표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에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요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미의 두 나라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할 소리가 맞냐 이런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 아. 얼마나 잘 살던 나라입니까? 잘 살던 나라가 정치가 후퇴하면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갑자기 네. 추락해버리잖아요. 사법 독재, 네. 검찰 독재 때문에 대한민국도 그 분수령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면 곧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민의 힘이 선택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될 거라는 해괴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실수로 말한 줄 알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의 예시입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게 결국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학재 변호사님. 네네. 아르헨티나는 말이죠. 온갖 그 보조금 또 수당 명목으로 국민들한테 수십 년 동안 돈을 뿌리다가 지금 경제 위기를 맞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선거 때마다 기본소득 시리즈 이거 내놓고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얘기거든요. 아니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기 전인 2016년도에 얼마였느냐. 626.9조였어요. 626조 9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문재인 정권 끝날 때는요. 400조가 더 늘었어요. 순식간에 400조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우리나라가 빚 채무 천조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뭐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뭐 이렇게 그 정권에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비난을 할 거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지 왜 지금 정부에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느냐? 지금 정부는요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어떻게든 늘어나는 그 빚의 추이를 갖다가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권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 제발 이제 뭐 통계 같은 거라도 좀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김영주님. 네. 다시 한번 짚어보죠. 무분별하게 다 퍼주기만 하다가 소위 거덜났다는 그런 나라들이요. 사실 뭐 보수 정당이 민주당 정부들 비판할 때 주로 썼던 그런 예시를 들었던 나라들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꺼내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중남미 국가의 침체, 패퇴에는 여러 가지 어떤 빈곤 연구에도 나옵니다. 사실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부분, 좌파 독재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소위 카톨리시즘이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즘과 다른 문화 그리고 낮잠을 잔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요소의 결과로서 그런 침체와 붕괴이고 무엇보다도 아마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추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멀리 중남미의 국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사실 필리핀이 그런 경우입니다. 예. 필리핀이 한때 우리나라의 사실은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필리핀도 사실은 소위 카톨릭 국가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그런 측면보다는 검찰 독재 이런 식으로 엮어서 설명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국민들의 성실함 그리고 IMF 경제 위기 극복 속에서 이와 같은 일정 정도의 기본소득 속에서도 지탱해낼 수 있는 경제 구조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네. 비교할 수 없는 나라들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여당에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이번 총선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1인당 그 25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씩 주자는 그런 정책 내놓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기본주택이라든지 기본금융 이런 정책들까지 다 더하면 나라 국가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반박입니다. 어떻게 해명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경제 회복 지원금은요. 사실 골목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결을 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가 더 심해진다는 말도 있지만 그와 준하게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생산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도 인플레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요. 그 50년 만기 주담보 대출을 풀었어요. 그렇다가 고금리에 가계부채가 올라가니까 그것을 다시 취소를 한 경우가 있어요. 또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많이 주장을 하잖아요. 옳은 얘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세수를 다 걷어가면서 세출을 많이 아껴야지 재정이 더 건전성이 확보가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당장의 소득 금토세만 해도 폐지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 양도세도 뭐 인하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는 정책인지 그리고 경제가 어려웠을 때 확장 정책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항상 경제라는 것이 꼭 이론만 따라가서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안한 1인당 25만 원 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명목인데요. 이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물어보고 싶습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물가를 올릴 겁니다. 더 사람들을 고통받게 할 겁니다. 문재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말 단순하네요. 제가 우리 이분 말씀이라는 잘 안 보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 이미 증명된 것이잖아요. 그때 경기 활성화되잖아요. 6개월 정도. 물론 물가가 약간 올랐지만 소고기 값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얻는 효과들이 훨씬 컸던 거죠. 결국 하기 싫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인당 25만 원을 주려면요. 총 한 13조 원이 듭니다. KDI 출신인 경제통 유니숙 후보는요. 고물가라면서 시장에 13조 원을 풀게 되면 대파값은 그야말로 폭등할 거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오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큰 돈에 가까운 13조 원 이걸로 여러분 가구당 100만 원씩 줘서 동네 장보러 다니면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 겨우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소양강에 소양호수에 돌 하나 던졌더니 야 그 수위가 올라가서 댐 넘칠지도 몰라 얘기합시다. 13조 원 가지고 물가 걱정을 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데 도움되는 걸 안 하겠다. 황당한 얘기죠. 정혁지 변호사님. 네네. 13조 원을 푸는데 이게 참 그 소양강 호수에 볼 하나 던지는 거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스케일이 크구나 남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이재명 대표가 그 조그만 성남시 뭐 조그맣진 않지만 인구 100만의 성남시 시장할 때 대장동에서 얼마가 빠졌습니까? 1조 가까운 돈이 김만배 일당 등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백현동에서 3천억이 나갔고요. 성남FC 제3자 뇌물죄가 수백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산을 갖다가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고 했을 때요. 25만 원씩 주면 얼마가 되느냐. 25 곱하기 5 하면 12.5거든요. 12조 5천억인데 여기에다가 5천만이 더 넘으니까 한 13조 가까운 돈인데 13조라고 한 돈 세다가 죽을 때까지 그 5만 원짜리를 제대로 못 쓰고 죽을 만한 그러한 돈이 아닌가. 그런데 예. 그렇게 큰 돈을 소양강에 돌 하나 던지는 것 정도로 생각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니까 저런 분이 우리나라 국정을 갖다가 맡으면 진짜 우리나라 부채가 지금 천조인데 뭐 경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준님.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예산 13조 원의 재원 마련책에 대해서 처음에는 국채 발행을 얘기했다가 오늘은 보니까 대기업에다가 세금을 많이 내게 해가지고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 이제 사실은 정책적 또 예산에 기반한 매니페스토를 하는 어떤 논쟁이 돼야 되는데 23조를 어떤 세출 세입 근거에서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하고 있다. 나는 부자들로부터 돈을 걷어내서 충분히 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사실은 601년의 예산이 640조. 우리나라 640조 되는데
세목 조정을 통해서라도 13조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재의 국면 자체, 이번 총선의 국면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니까 예. 그 근본적인 원인을 둘째치고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뭐 국민들이 느낄 때 부자 감세를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짚고 나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 총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력 상품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대파인 것 같습니다. 후보들마다 지금 대파 가격 인증샷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가보니까 875원 대파 찾을 수 없더라.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불과 3년 전에 대파값이 7천원 하던 그 시대의 주역들이 지금 대파값이 3천원이라고 난리법석을 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게 맞는 건지 좀 따져봤습니다. 2021년 기사들을 좀 보아봤는데요. 동아일보입니다. 2021년 얘기인데 대파 한 덩이 7천원, 장보기 겁난다. 이런 기사 있었고요. 또 조선일보 대파 대란, 요즘 식당에서 파채 보기 힘들다. 이런 기사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요. 한국경제에서 파 한 단에 7천원이어서 식당 사장님들이 한숨이 늘어난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치솟는 대파값에 직접 키우자. 파테크라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또 뭐 정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현금성 대책들이 시장에 쭉 풀리면서 물가가 상승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책임을 지게 하느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파 챌린지를 저렇게 뭐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이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기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바로 이제 7천원, 8천원 얘기가 나오고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비쌌다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대파 챌린지를 하는 게 뭐겠어요. 물가 관리에 실패한 정부다. 그러니까 민생을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생을 더 악화시켰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 너도 나도 대파를 들고 저렇게 쇼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은 거는요. 이게 그 고물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아까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하는 것이 경기 활성화예요. 예. 물가 안정과 이 경기 활성화는요. 동시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같은 방향의 그 정책 목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1인당 25만 원씩 돈을 주겠다면서요. 네. 그러면 대파값이 잡힙니까? 시장에 좀 돈이 풀리면 대파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요. 네. 어떻게 좀 민주당 바라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작년 추석에요. 그 시금치가 비싸가지고 잡채에 시금치를 못 넣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 설에는 사과가 비쌌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파가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때 대파가 9,000원이었다고 지금 이제 왜 그때는 뭐라고 안 하다가 이제 와서 4,000원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시금치하고 사과값도 한번 다시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주시고요. 지금이 문재인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서 대통령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왜 또 전 정부를 탓합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구성원도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수정 후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875원이라고 한 것은 한 단값이 아니라 한 뿌리값이 아니냐고 그런 말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동영상을 쭉 보니까 대통령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 국민들 앞에 비춰지는 얼굴은 대파가 875원이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보다 더 문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그 잘못된 공무원들, 홍보 이런 것들이 더 잘못돼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강구 위원장님, 이수정 후보는 네. 대통령실 참모는 아니기 때문에 아, 예. 예, 이수정 후보가 귀를 가렸다는 말씀은 조금 국민의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예, 예.
농산물이라고 하는 건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커서 이런 절기에 따라서 폭등할 때도 있고 폭락할 때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저때도 이제 대파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농민들이 대파 많이 심었다가 대파 가격 폭락하는 바람에 농민들 손해 많이 봤다고 몇 달 뒤에 그 기사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아주 사소하고 그다음에 경제학적으로 맞지도 않은 말 가지고 그렇게 일반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뭐 그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사실 어찌됐든 간에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875원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뼈아프지만 실제로 오히려 대통령께서 왜 대파 가격이 지금 4천원이나 5천원이나 떴냐, 참 마음 아프다. 그렇게 했으면 이 문제는 같이 노력해서 돈을 말하면 가격을 들이도록 잡자. 그랬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니네 때는 7천원까지 갔다 이런 얘기가 과연 우리 국민들 앞에서 그것이 해명이며 그것이 반성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신지호 의원님께 한 번 더 질문,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파 논란, 이 총선의 핵심 주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어느 정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인식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가 논리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것과 물가 잡겠다는 것, 이 두 개를 두 가지 다 가져가겠다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하나는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그 착각을 하는 건지,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 혈압약을 먹던가 뭐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혈압 환자를 치료하는 거를 그 지금 솔루션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진단과 처방 아닙니까? 고물가가 문제면은 일종의 저는 이제 보면 이제 고혈압이니까 그 혈압을 낮추는 쪽으로 무슨 처방을 해야 되는데 고혈압이 문제다 해놓고 혈압을 높이는 처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경제 상식의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윤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고 오시죠. 이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중동 다음으로 전쟁이 벌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지금 한반도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는 체감을 잘 못하지만 우크라이나 다음, 중동 다음, 한반도 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됐죠. 무서워 어디 살겠습니까?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아요. 의붓 아버지 같아요.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아요. 파치 엄마 같아요. 파치 엄마.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번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꾸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학재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또 뭐 안보관이라고 할까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김정은, 김일성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 한반도 전쟁의 위험의 책임을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좀 책임을 넘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저도 불안해요. 저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 불안이 그 안보가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간첩과 관련해서 최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이제 대공수사권이 박탈이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김정은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 동포가 아니다.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다. 선멸의 대상이 되는 적대국인데 그것도 제1적대국이다라고 계속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무슨 탑까지 평양 남부에 있었던 기념탑까지 완전히 파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제1당의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은 그러면서 거기에다 대해가지고 그 뭐 김일성과 김정은의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을, 유훈 같은 것들을 계승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어디냐. 우리가 뭐 북한 쳐들어간 참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되지 않은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을 언제까지 들어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그 방금 들으신 그 목소리 중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매만 때리는 의붓 아버지, 또 계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이 의붓 아버지 이걸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도 한번 다시 듣고 오시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뭔가 든든한 아버지 같은 좀 그런 국가, 정부 이런 걸 기대하지만 지금의 국가와 정부는 회초리를 든 무서운 의붓 아버지 같은 모습이에요. 민주주의도 위기 아닙니까? 강성피 부위원장님, 지금 이재명 대표 표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매만 때리고 사랑을 안 주는 그런 의붓 아버지와 계모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왜 문제에 좀 소지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재혼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붓 아버지, 계모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인식, 여기에 대한 좀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말하는 사람의 취지보다도 이제 듣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오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대통령을 아버지 그리고 또 영부인을 어머니 같이 느끼고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해병대 어떤 상병 순직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여준 어떤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이 조금 차가웠다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유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또 어쨌든 그런 발언에 대해서 혹시라도 상처받았다면 그건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 굉장히 이제 그 과거지향적 언어를 좀 사용하고 있구나. 과거에 이제 저희들 뭐 어린 시절에 이제 뭔가 핍박받고 구박받고 할 때 뭐 신데렐라 뭐 그런 얘기 할 때 뭐 계모 밑에서 구박받고 계부 밑에서 핍박받고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 그 시대 환경하고는 많이 다른 얘기 같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무슨 부정선거로 탄생한 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본인도 경쟁하고 본인도 깨끗하게 승복을 한 그래서 그 저 절차적 정당성 뭐 이 속에서 다 된 건데 무슨 근거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참 의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식선거운동 기간 되면 더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바쁘게 유세 활동을 합니다. 차 안에서 저렇게 유튜브도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설화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말을 많이 하고 또 제일 많이 포커싱을 받는 대상자가 야당 대표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고 지금 이제 말하는 방식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국민들을 더욱더 이제 현재의 경제적 불안정 또 정치적 불안정 국제관계적 불안정을 하나하나 짚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국민들을 만족감에 주는 메시지보다는 더욱더 불안을 증폭시키는 메시지를 통해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설화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선거에서 누누이 있습니다만은 하루 아침에 전체 선거 판도를 180도 바뀔 수 있는 것이 설화입니다. 예. 과거에 뭐 몇 가지 이제 김용민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그와 같은 선거 전략 속에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제라든지 조금 대표로서의 품격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좀 자기 절제적인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출연한 김어준 씨 유튜브 얘기 좀 또 해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그 테러 사건 그걸 직접 언급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어떠세요? 목? 뭐 고개를 돌리면 아직도 이 신경이 손상이 됐는지 지릿지릿하죠. 이 가로로 난 상처가 오우. 이건 수술 자국이고 이게 이제 칼 자국입니다. 십자가가 생겼어요. 누워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 하늘이 푸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보는 하늘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사실 그 일종의 예감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 일이 생기기 전에 사실 그런 상상 그런 느낌 네,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목이 질리는 느낌 이런 습격당하는. 근데 저쪽에서도
징글징글 할 것 같아요. 아, 이재명 정말 안 죽는다. 운명인가 보다 합니다. 어쩌다 이 길로 들어왔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결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 부위원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공식 선거운동 이틀 남겨둔 이 시점에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것,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래도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은 그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듣고 보고 하는 방송이고 또 중도층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출연을 해서 과거에 정말 그 피습 사건 아찔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때에 대해서 또 소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야권 지지자들이 그때를 다시 회상을 하면서 예. 어떤 동정표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사회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또 본인은 심각하지 않게 또 훅을 털어버리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선거운동에 쓰일 로고송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국민의힘의 로고송 공개해드렸기 때문에 민주당 로고송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출생률 회복하고 행복한 미래 세대 심판날이다. 4월 10일에 정권 심판은 우리 국민의 명령이다. 신지호 의원님, 저희랑 같이 여당의 로고송도 들으셨던 것 같은데 민주당 로고송 들으신 거 어떠세요? 그 앞에 거는 좀 별론 것 같고요. 뒤에 게 그나마 좀 선거에서 인구에 회자되기 좋은 뭐 그나마 멜로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송은요 따라 부르기 쉬워야 돼요. 근데 아까 뭐 1, 2, 3, 4, 5 하니까 저거 뭐 음악적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아니면 따라 부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기성곡을 활용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좀 창작곡을 많이 활용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눈에 띈다. 이런 소식을 제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매우 당황스럽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그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20대인데요. 조선일보가 취재한 그 20대의 반응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조국혁신당 각종 여론조사에서 30%에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세세하게 뜯어보면 20대에서 20대 지지율이 빵 0이라는 조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만난 20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라고.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것 같다. 20대 대학생은 국민의힘 지지 얘기도 못하는데 조국 대표를 지지하라고? 또래 사이에서는 상상도 못한다. 공정의 룰을 다 어긴 조국의 재기, 어이없다. 윤석열 정부의 불만을 시원하게 대변해줘서 지지받는 것 같다. 이런 또 옹호하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자, 지금 이 조사는 지금 이제 20대가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데 전 세대를 아우러 봤을 때 70대 이상보다도 20대에서 지금 가장 낮은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 이게 좀 특기할 만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애들이 다 20대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애비로서 우리 애들한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애는 삼수하고 작은 애 재수했거든요.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너무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예. 아니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그 3년씩이나 그 다음에 2년씩이나 저희 집은 애가 둘인데 수능 5번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제대로 안 보고도 대학도 저 스카이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의학전문대학원도 가고 다 잘 가는데 우리는 왜 그런가? 우리 애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하지 않을까? 그 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우리 애들만의 그러한 그 뭐의 생각일까? 저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애들과 또래인 20대는 거의 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20대는 조국 혁신당뿐 아니라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정확한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 3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90년대생이 온다라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숙명여고 사건이 생기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대는 더 이후의 세대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열광했다. 기존의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매우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고 실제로 세상을 더 많이 알고 더 투명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부조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저런 어떤 그 말하자면 시각을 가진 데 대해서 조국 스스로, 당대표 스스로 뿐만 아니라 조민 씨 스스로가 일정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런 부분은 더 많이 내가 잘못한 것은 안고 가겠다. 20대에도 사랑받는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른 논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거티브 발언이 아니라 좀 파지티브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왜 20대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저런 발언하는 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꼼수를 통해서 대학 들어가고 뭐 그야말로 어떤 가진다끼리 서로 뭐 돌아가면서 품앗이 하는 인턴에서 대학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뭐 특목고 가고 이런 자사고 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대학 갔다. 사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어떤 20대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혹은 더 좋은 대학 간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예. 사회적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왜 우리 사회에서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이 지나치게 파헤쳐졌다고는 하지만 부정적인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말하자면 불합리한 세계관을 줬다는 것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방금 보신 20대들의 반응 중에 저는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이 되는 드라마 같은 현실 이 표현이 좀 눈에 띄고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조 대표를 비롯해서 조국 혁신당의 여러 후보들에 대해 사법 리스크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죠. 여기에 대한 조 대표 입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꺼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지키고 있고 그 절차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저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신조 의원님. 네. 조국 대표 1심에서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네. 지금 확정 판결 나면 국회의원을 달더라도 얼마 못하고 그만둬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멘탈 갑이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요 정치범이 아니에요. 잡범이에요. 그 자기 그 아이들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서 문서 위조범이니까 그게 무슨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잡범인데 정치범 코스프레하고 뭐 멸문지하네 무관지옥이네 어려운 사자 써가면서 말이요 엄청나게 그 예, 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뭐 3년은 너무 길다.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는요, 이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사적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러니까 이건 한국 정당사에서 가장 괴기스러운 장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20대들이 뭐 넷플릭스 드라마 같다. 남미에서나 벌어질 일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인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연령별 그 부동층을 보면요. 20대의 거의 절반 정도가 부동층입니다. 예. 예. 이제 선거가 가까움으로써 부동층은 줄어들고 있어요. 어디론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또 다른 번호로 이제 마음이 가고 있는데 20대가 부동층이 제일 많은데 아까 뭐 천안함 문제도 마찬가지고 20대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게 또 20대예요. 마치 뭐 엄청난 정치적 서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이번 그 총선 판세의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게 20대다. 예. 20대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조국 대표가요. 조국혁신당의 목표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중단, 조기 종식이다. 이런 점을 부각하면서 연일 정권을 향해서 강경한 발언을 그런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조 대표를 향해서 인요한 국민의힘 미래 선대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왜 선거가 중요하냐면 먼저 2조의 심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교수께서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해왔습니다. 권력으로 헌법 행위를 덮으려고 그러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행동하는 양심을 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조국 교수께서는 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그거는 반민주주의적인 행위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부위원장님, 네. 지금 조국 대표 얘기 보면요. 70화국 완성 때까지 정치 계속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하고요. 조기 종식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재명 대표도 탄핵 얘기를 하시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예. 그러니까 탄핵을 하기 위해서 200석이 아니라 자꾸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표결을 해서 다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200석이다. 그리고 이 200석은 물리적으로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야권의 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요한 그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이 권력으로 범법 행위를 덮으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조국 대표 저희 당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옹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듣기에는 보기에는 또 조국 대표가요 범법 행위로 권력으로 범법 행위 덮을 수가 없어요. 대법에서 판결 나오면 이제 그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 지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걸 다 압니다. 그런데도 모든 걸 걸었다. 뭐에? 윤석열 대통령 심판에.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 외에도요. 옥중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마한 분이 있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입니다. 송 대표 법원에 보석 요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송 대표 가족이 나서서 눈물을 호소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빠 없이 아내, 딸, 아들 송주환이 선거운동을 할 모습을 생각하니 상상만 해도 아빠 눈물이 쏟아진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아빠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선거 유세 한번 하지 못하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구치소에서 무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가혹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 남편이 육성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으로 구속된 송영길입니다. 서울구치소 감옥에서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검찰 독재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정신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는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치 활동하는데 나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팔자련이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둘 다 제가 봤을 때 비슷한데 조국 대표는 그 재판의 시기가 좀 애매모호했고요. 그다음 재판부 잘 만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재판부가 조국 대표를 법정 구속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봐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은 봐주고 왜 나는 봐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백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조금 전에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와 마찬가지로 송영길 대표도 정치범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1심에서 유죄받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윤관석 의원 같은 분들. 그런데 무슨 지금에 와가지고 옥중에 출마한 것도 이상하고 옥중에서 창당하는 것도 이상한데 하마스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저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